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바로 굉장히 독특한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는 샘물인을 만나려고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무려 6천만 원을 태운 굉장히 독특하신 분입니다. 어떤 시기 생물을 기르는지 입이 쫙 벌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 자, 바로 왔습니다. 하, 여기가 거의 북한 밑이에요. 바로 여기 지도 보시면은 거의 북한 밑인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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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유명하신 분 오셨는데? 아, 형!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너무 세게 불렀어. 아, 괜찮으세요? 아니, 6천을 채웠다고 해서 제가. 와, 이게 집에 어디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키우는 생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아, 여기 있네. 예, 여기 갱도사리야. 아, 이, 아, 이거 6천만 원인가요? 예, 그럼요. 3천, 3천 원씩. 3천, 아. 3천. 예, 또 갈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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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어떻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네. 아, 네네. 얘는 서류도 있고요. 네네네. 그 키비의 드워프 카이만이라고. 아, 아, 드워프 카이만이면 제가 기르는 악어랑 똑같은. 예, 맞습니다. 아, 얘네 이름 뭐예요? 얘 이름은 크롱크롱입니다. 크롱이에요? 예예. 아, 이쁘다. 아, 여기 먹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 아, 금붕어랑. 예예. 그 다음에 여기 개구리. 예예. 국방산 개구리. 근데 이게 크기가 좀 개구리가 커서 그런지 크롱크롱이 반응이 없더라고요. 와, 자 여러분들 바로 드워프 카이만 악어를 이거 보세요. 악어를 가정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악어랑 똑같이 생겼죠. 자, 우선은 악어가 있고요. 여기 또 딴 것도 있나요? 여기 이제 그 복을 불러주는 누런 놈들 있습니다. 누런 놈들이요? 네, 누런 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이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알비노? 예, 맞습니다. 알비노 늑대거북이. 지금 국내에 총 7마리에서 6마리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키우고 있는 애들이 4마리. 예, 이렇게. 아, 국내에 총 6마리에서 7마리 예, 있는데 예. 4마리가 여기 있다고요? 예예. 예. 얘네는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분할가가 한 900 정도. 900 정도. 900만 원이요? 예예. 예. 이거 지금 색깔이 이런데 그냥 금덩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 예, 맞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일반 모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사진 이 친구들인데요. 이렇게 유전적인 변이가 일어난 알비노 개체입니다. 와, 해외에서도 굉장히 귀하고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개체인데요. 국내에 많이 없는데 여기 네 마리가 있네요. 여기 한 마리 있고. 그렇죠. 여기도 한 마리가 있고. 또 아래쪽 내려가면 아, 좀 더 작은 애들도 있네. 예, 얘가 제일 귀여운. 우와, 얘 되게 색깔이 약간 좀 예. 노란기도 한데 약간 핑크 느낌. 예, 맞습니다. 나요. 핑크 색깔이 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 있는 애들보다는. 와, 이게 안 담긴다. 그래도 되게 온순하네요. 네네.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가정집이고요. 작은 방을 그냥 이 알비노 늑대거북이한테 줬네요. 와, 금덩이 만지게. 괜찮아요? 아, 예, 예. 얘도 조금 핑크핑크. 아, 네,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딱 그게 울진 않습니다. 와, 진짜 한번 길러보고 싶었는데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오고. 자, 그리고 아, 이게 설마 이게 6천 태운 겁니까? 아니, 아니죠, 아니죠. 아, 예, 이쪽에 제가, 보시면 예, 예. 네, 뭐 하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사자를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자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오픈을 한번 보시죠. 자, 하나 둘 셋. 오, 뭐야? 여기 아쿠아리움이에요? 여기 있는데 사자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예, 얘, 얘 말하는 거예요? 와, 항상 억울하게 생겼지만 싸납지 않다는 거. 어, 아이고, 아이, 네가 사자야? 아, 지키고 있는 거구나. 이름은 코코입니다. 약간 그 연예인 그 김 쭈빼기. 와, 근데 이거 진짜 여기가 네. 고충이잖아요. 네네. 저 이거 보자마자 느낀 건데 이거 어떻게 올렸어요? 아, 그 사다리 차. 사다리 차를 해갖고 올렸는데 이게 어항이 상당부만 한 300km가 넘습니다. 300km요? 아, 예, 사다리가 진짜 올라오면 사다리가 막 이랬어요. 그래갖고 저희 진짜 사고 나는 줄 알고 무서워갖고 막 기도하면서 올라오길. 제가 알기로는 엘리게이터가 맞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엘가가 지금 하나, 둘, 석삼, 넉, 네 마리 있습니다. 와, 작은 게 아니에요. 얘가 제일 작은데 얘가 제일 작은 것도 한 60? 50?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 근데 모프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냥 노멀인데. 노멀인가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차가운 물에서 있으면 검게 된다고 알고.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블랙 계열이길래 저 사실 이건 좀 처음 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엘리게이터가 이빨이 악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고 육식어종인데 나중에 커지면은 대략 2m까지 커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한번 꼭 키워보고 싶었던 아이들인데 제가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6천을 태우셨는데 엘가한테 진짜 엄청 투자하셨네요. 이 어항이 가로 길이 몇 미터예요? 가로가 3천, 즉 3미터입니다. 3미터요? 네, 폭 800, 높이 800. 우선 여러분들 3m 어항을 고층 10몇 층까지 올렸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리스펙 해야 됩니다. 와, 아 너가 두 번째 사자니? 네. 또 닮았다, 똑같이. 털도 길어가지고 진짜 사자 같아요. 아, 진짜 사자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와, 여기 또 뭐가 있었네. 네, 이쪽에는 이제 리버부터. 와, 거의 수호신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예, 여기. 네, 아, 진짜 크다. 와, 이거 보세요. 짱 크죠? 아이고, 힘이 너무 세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하나 장비가 크고 스케일이 커가지고,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일 것 같아요, 진짜. 아, 네네. 이게 많이 기르시는데 환경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자라가 있어요. 아, 자라도 있어요? 네, 토종 자라가 있는데. 토종 자라의 특징은 이제 흰 배잖아요, 흰 배. 와. 엄청 더 많죠. 와, 엄청 커. 진짜 큰데요? 무서워. 아, 네. 한 대략적으로 방금 봤던 거북이보다 크거나 거북이랑 거의 비슷한 크기 자라 친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와, 이거 뭐야 이거? 4m20짜리 베란다 네? 연못입니다. 와, 여기 연못이 있네.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제가 멀리서 보여드리자면 일반 아파트 베란다입니다. 여기 안에다가 연못을 만들었는데 일자로. 근데 제가 사실 봤거든요. 네. 이 영상. 아, 진짜요? 여기 들어가신 거. 아, 네. 여기에서 이제 여름에 휴가를 즐기신다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되게 독특한 친구들이 있는데. 네네. 오, 저거 되게 엄청 이쁘다. 저 알비노 약간 그런 아, 느낌이에요. 예, 여기 이제 황금기단이에요. 아! 네, 이거 황금이고요. 얘 진화 하나요? 자라도 자라도 쓰. 아, 그럼요. 흔히 진화할 정도도.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생물도 많고 지금 와, 늑대거북이구나.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늑대거북입니다. 아, 이거 네. 키우신 거예요? 아니면 파양된 개체 데려오신 거예요? 파양된 개체들도 많이 데리고 왔고요. 예, 네. 예, 거의 다 근데 대부분 커먼이나 이런 애들은 파양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직접 그냥 파양된 애들을 예, 데리고 왔어요. 저기 킹봉TV님이신데 유튜버세요, 여러분들. 지금 성격도 굉장히 쾌활하시고 지금 이 생물들을 구경시켜준다 해서 저를 초청해 아, 주셨거든요. 네, 영광입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오늘 진짜 재밌는 구경, 신기한 구경하고 가는데 우선은 늑대거북이가 굉장히 많고요. 사이즈도 엄청 커요. 되게 작아 보이시죠, 여러분들? 와, 이거를 관리를 다 하시는구나. 오, 사자는 계속 따라다니네요. 네, 얘는 이제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아, 귀엽다. 안녕. 그리고 이제 이 연못에는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특별한 거요? 여과귀. 여과귀요? 예. 요 왜요? 보이시는 이 네모난 게 성체 아니에요, 그냥? 예, 연못 여과귀인데 저게 시간당 7톤. 7톤을 물을 순환시켜 줍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요거랑 저쪽 끝에 보시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14톤을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네. 워낙 많이 먹고 많이 싸기 때문에 여과 네. 능력이 없으면은 이게 너무 과밀이라서 다 죽거든요. 아, 일부러 좁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예. 더 과하게 예, 예. 여과를 그리고 이제 자동 환수 시스템도 다 이렇게 달려 있고요. 좀 개체수가 많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 왜 그래? 너 지금 나 내 손 사냥할라 했지? 저희가 와 끝에서부터 끝까지 2,800 송구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끝까지 다 있는 거죠. 와,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어요? 재밌게 오셨나요? 아, 저 우선은 우리 킹봉TV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아닙니다. 아, 신기한 생물들 많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6,000 태우셨다고요? 아, 네네네. 그러면 한 4,000 정도 더 태우면 되겠네요? 4,000은 아니죠. 묶어 더블로 가서 6,000 더 가겠습니다. 아, 에?
6초. 내가 6초 더블로 가야지.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혹시 하고 싶으신 말 뭐 그런 거 있나요? 네. 저희한테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진짜 소중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예, 앞으로 한 번 뭐 이렇게 좀 인연이 닿아서 초대해 주시면 진짜 같이 이렇게 해갖고 뭐 말도 많이 하고 재밌는 영상으로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정부로 TV 화이팅이고 그리고 킹봉 TV도 조금만 사랑해 주세요. 우리 킹봉 TV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